누가 계고잔 영동에는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옥계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우리가락, 이 아름다운 여인은 누굴까요? 좋구나, 가을이 왔구나.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이곳이 난계의 박연 선생님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셀럽이었던 시무개분들이 가장 많이 찾았던 이제 핫플레이스 옥계폭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난계 박연 선생님께서 이곳 바위에 핀 난초를 보고 그 자태에 밤하셔서 본인의 호도 난계라고 지은 만큼 이쪽 전경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자주 찾으시던 곳이에요. 그렇군요. 저는 선생님 얼굴에 꽃이 핀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이. 아, 알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 난계 선생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영동 구강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이리 오너라, 함께 가자. 가자. 우리나라 3대 악성이자 국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난계의 박연 선생의 고향 충북 영동. 난계국악단 지연아 단원과 함께하는 흥겨운 국악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충북 영동에서는 난계의 박연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영동 난계국악축제가 5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악의 거리에 들어선 두 사람이 처음으로 향한 곳은 지난 2000년에 문을 연 난계 국악 박물관입니다. 이곳에서는 국악과 우리의 소리를 이해하고 국악기를 만드는 과정까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국악기부터 생소한 악기까지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악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곳이죠. 제가 사극에서 이런 악기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미디어로만 접하던 국악기를 직접 만나보는 시간. 난계 국악박물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보니까요. 이 북도 있고 장구도 있고 여기가 대한민국 최초의 유일의 국악박물관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쪽은 지방자치로는 처음으로 유일하게 국악 전문 박물관이라고 생긴 곳이 이 난계 국악 박물관입니다. 난계 박연 선생 덕분에 생긴 곳이죠? 그렇죠. 그분의 업적, 그분의 혼 이런 걸 갖다가 전부 담아서 깃들기 위해서 이 고당이 이 자리에다 난계 국악 박물관이 생기게 된 겁니다. 난계 국악 박물관에서는 조선 초기 음악을 정리한 음악 이론가이자 문화예술 행정관료인 난계 박연 선생의 삶과 업적을 알 수 있습니다. 와, 이 악기가 편경 맞는 거죠? 네, 이 악기는 유일하게 박연 선생님께서 유를 만든 이후에 가장 먼저 제작해서 만들어 놓은 악기가 편경입니다. 궁중악이나 주회때 이럴 때 연주할 때 아주 기본적으로 쓰는 악기가 이 대표적인 악기가 편경입니다. 편경은 두께가 다른 경돌 16개를 위아래로 8개씩 매달아 각각 다른 음을 내도록 했는데요. 음색과 음정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국악기 조율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편경의 소리가 얼마나 청하게 밝게 하얗게 난다. 그래가지고 이런 편경에는 오리나 하얀 기러기를 넣는 거고 종에서는 우렁차잖아. 그렇죠? 그래서 해태는 호랑이 우러운 음미를 치는 겁니다. 영동 국악의 거리에서 다음으로 찾아갈 장소, 난계 국악기 제작촌입니다. 이곳은 난계 박연 선생의 어를 이은 전통 국악기의 산실인데요. 관광객들에게 전통 방식의 장구와 북 제작 과정을 알리며 국악기 제작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덩기다 쿵다다 다다다다다. 자, 이거 장구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유치원 친구부터 이제 연령대가 다양하게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까지 모든 분들이 국악기라고 한 것을 쉽게 접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미니어처로 작게 만들어 놓은 악기입니다. 정말 나무하고 가죽하고 축소까지 다
준비되어 있네요. 네, 실제 악기랑 똑같이 이제 가죽은 서가죽이 사용됐고요. 그다음에 이 목재는 오동나무로 한 목재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 앞에 있는 축승이 사용돼서 이 앞에 부정까지 사용이 돼서 이제 악기를 만들어보는 곳입니다. 두 사람이 만드는 장구는 일반 장구의 10분의 1 크기. 요즘 트렌드인 미니멀에 맞춰서 우리 국악기도 귀여운 사이즈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여러분 작다고 얕보지 마세요.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누나 방송. 이게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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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덕. 기덕. 더러러러러. 더러러러. 털고. 동시에가 덩이에요. 시작.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덕. 좋다. 악기는 안 하시는 걸로. 아, 예, 알겠습니다. 영동에 흐르는 아름다운 우리 가락을 따라서 도착한 곳, 영동 국악 체험촌이 있는 난계 국악단 연습실입니다. 난계 국악단은 난계 박연 선생의 업적과 예술혼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대중성이 갖춰진 즐거운 국악 공연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한창 영동 난계 국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제가 지금 옆에서 잠깐 듣고 있는데 너무 공연이 좋아요. 네. 이런 공연을 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년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저희가 개막식과 폐막식 그리고 또 중간중간 뭐 다채로운 공연들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춤을 한번 춰야 되겠어요. 네. 영동 국악 여행의 마지막 장소인 천고각으로 향합니다. 기네스북에도 등재된 세계 최대의 북 천고. 이 천고는 난계 국악기 제작촌 타악기 공방 이석재 장인이 무려 14개월의 제작 기간에 거쳐 완성했는데요. 제작에 사용된 목재는 소나무 원목으로 24,000재, 가죽은 소 40여 마리의 가죽이 사용됐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타악기인 북, 오늘은 크기만큼 더 특별한 천고의 매력에 빠져볼까요? 와, 선생님 저희 미니 장구 만들었잖아요. 반대로 이제는 그 라지 북이에요. 되게 커요. 네. 하늘천에 북꽃자를 써서 하늘의 북, 바로 이게 천고인데요. 아. 네. 이 북을 간절한 소망을 담고 세 번 정도 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거든요. 안 그래도 제가 소원이 하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제 간절하게 빌게요. 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홍금표 리포터. 됐습니다. 들어주세요! 잘 들려요? 간절한 만큼 우렁찬 북소리. 오, 심장이 떨려요. 이것이 바로 마음을 울리는 우리 소리의 힘 아닐까요? 두 사람과 함께한 국악여행 어떠셨나요? 국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난계 박연 선생의 고향 영동에서 국악의 정취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기회. 깊어가는 가을 국악에 취하고 싶다면 영동 난계 국악축제로 놀러오세요.